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는 정치 자금을 모으는 편법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놓고 자기 책을 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초 한 공기업은 감독기관인 국회 산업통상위의 노영민 위원장 방에서 노 의원이 펴낸 시집 5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. 출판기념회에 가지 못해 직접 의원실에서 구입한 겁니다. 결제는 의원실에 설치된 출판사 명의의 카드 단말기로 처리됐습니다.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카드 단말기로 거래하는 건 불법입니다.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개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관행적으로 그간 다른 의원실도 출판기념회 행사 때 카드 단말기를 출판사 명의 카드 단말기를 많이들 활용했습니다. 노 의원의 시집 출판 기념회에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피감기관 대여섯 곳이 수백만 원어치 책을 사갔습니다. 노 의원은 단말기를 사용한 줄 몰랐으며 강매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책값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. 노 의원은 논란이 번지고 당 지도부가 경위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자신은 떳떳하다며 당무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. 여야는 지난해에도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출판기념회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. SBS 문준모입니다.